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현대 완성차 합작법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투자금 유치입니다. 최대 1,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작법인의 총 자본금은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4,2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0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예정. 광주시 590억 원과 현대차 530억 원 등 1,1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0억 원은 투자자로부터 끌어올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번 달부터 투자자 모집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서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함께 투자자 모집 그리고 상반기에 합작법인 설립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는 자동차 부품업체뿐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모주도 검토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금 유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제 기반이 열악해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할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와 민간기업, 노조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만큼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확실한 데도 다 투자를 해버리지. 투자해갖고 이자 얼마 이렇게는 안 먹힌다고.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수익 창출 방안이나 지속 가능성 등 경영 비전을 세운 뒤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